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나라. 하늘도 그걸 아는지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 전력들이 오후에 증인 김건희 씨 출석하라고 요구하러 온 우리 법사위 의원님들과 언론인들의 통제를 받고 이렇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 인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왕정국가, 언론탄압국가, 국민무시국가가 되었습니까? 증인 김건희 씨가 반드시 국민 앞에 와서 명품백을 왜 받았는지, 화장품과 향수와 술은 어떻게 했는지, 500만 원 넘는 그 선물을 왜 받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되는데 지금 저 한남동 관저의 틀어박혀서 꼼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폭소에서 다시 한번 증인 김건희에게 외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오후 정문에 반드시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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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증인은 오후 청문회 반드시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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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순 증인도 반드시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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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는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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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최은순은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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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 김건희, 최은순은 국회에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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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공공관계로 언론인 여러분과 존중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증인은 반드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을 거두지 마시고 꼭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모아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는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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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하라!